네, 저희가 일본에서 아레나 투어 총 14회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오랜만에 콘서트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팬들 오랜만에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설레고 어저께 공연을 했는데도 아직도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저와 혜연이가 유일한 솔로가 아닌 듀엣 무대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민항루즈 원씨로 잘 알려진 레이디 마멀라드라는 곡을 굉장히 어렵고 도전적인 노래지만 연습을 많이 해서 둘이 보컬적인 면을 돋보이려고 많이 연습해서 연출했습니다. 포인트는 의상이 저희가 네. 굉장히 귀엽고 저희가 좋아하는 개인 색깔로 표현을 해서 포인트는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반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노래 음악이나 가사나 약간 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의상으로서 네, 좀 큐트? 귀엽게 네.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콘서트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첫 번째라서 그런지 되게 서로가 서로를 봐도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이번에는 오히려 아레나 투어를 14회를 걸치고 와서 그런지 저희도 무대를 더 즐기게 되는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더 격한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고 첫 번째 콘과 두 번째 콘의 차이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유가 생긴 거. 그쵸. 네. 이제 저희가 패밀리 좌석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 단위로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는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는 게 어린 아기들이나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같이 오시면 공연장 소리가 너무 커서 놀라지는 않으실까 그런 걱정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와주시는데 어제 저희가 무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잘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걱정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프랑스에서 저희가 SM타운 콘서트 할 때 TV에도 아마 그분이 자주 나오셨을 텐데 좀 연세가 있으신 남자분이셨는데 이렇게 한글로 유나라고 쓰신 그분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해외 팬분들이 우리나라 언어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음악을 알리는 일도 되게 좋지만 우리나라를 널리 알릴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좋고 그분이 기억에 남네요. 네, 어제를 시작으로 오늘 두 번째 한국 콘서트인데요. 기자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제 못지않게 오늘도 더 열심히 힘내서 멋진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